119,8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아이텍입니다. 아이텍은 2005년 2월 설립되었으며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하우스로서 시스템 반도체 생산의 마지막 공정인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음.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분야의 주요 고객은 반도체 테스트를 아웃소싱하는 업체로 IDM, 팹리스 업체임. 2020년 누계 131건의 반도체 테스트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였음. 동사의 개발은 고객사의 테스트 프로그램 의뢰로부터 시작되며 2021년 100여 건 정도로 예상됨. 기업 개요 대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업으로 시스템 반도체 생산의 마지막 공정인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은 반도체 테스트를 아웃소싱하는 업체로 IDM, 팹리스 업체임. 대시 사업 부문은 패키지 테스트와 웨이퍼 테스트, 기타 개발 매출로 구성되었으나 2018년 투자자문업 자회사 설립에 이어 2019년 삼성 메디코스 인수로 바이오 화장품 사업 진출. 대시 국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업은 동사를 비롯 4개가 대표적인 가운데 산업의 성격상 장치 산업인 동시에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진입 장벽이 높음. 재무 대시 주력인 반도체 테스트 관련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삼성 메디코스, 송정약품 등 자회사들도 성장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힘입어 원가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법인세 비용 기록에도 파생상품 거래 손실 제거 등으로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삼성 메디코스의 자대 브랜드 사업 강화에도 전방 반도체 산업의 생산 둔화에 따른 관련 테스트 수주 부진 등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2년 11월 22일 10시 53분 기준 장중 아이텍의 시가총액은 1,40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아이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64위입니다. 아이텍의 상장 주식수는 1,946만 3,533주입니다. 아이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아이텍의 퍼은 4.5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8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8.7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49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84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5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8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6배, 7,50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4번지억 원, 28억 원, 3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3억 원, 마이너스 53억 원, 마이너스 81억 원입니다. 아이텍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6번지 75%이고 유보율은 1077.1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3.52이며 전일 대비해서 5.98마이너스 0.2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4.52이며 전일 대비해서 4.05마이너스 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텍의 2022년 11월 22일 10시 53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7,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950원보다 2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35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텍의 종가는 7,200원이며 주가가 아이텍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텍의 종가는 7,200원이며 주가가 아이텍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0%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아이텍은 거래량 10만 2,241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1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5,101 흔두주, JP모간에서 13,349주, 한국증권에서 11,80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046주, 키움증권에서 4,00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16,500열세주, 키움증권에서 11,03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932주, 한국증권에서 4,855주, 이북증권에서 4,0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만 8,39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이텍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